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모듈레이션 MD500 MD 이야, 보스는 뭔가 시작부터 좀 무지막지한 것도 있어요. 책 봐요, 책. 책의 두께, 이게 설명서. 아, 많은 나라들의 설명이 되어 있군요. 왜 한국어 없는 거야? 그래. 아, 건전지 4개 들어가요. 맞아요. 이거 AA 건전지 4개로도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전지까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짠. 짠. 오, 컴팩트한 사이즈. 네, MD500. 500 시리즈가 거의 사이즈가 다 이 사이즈예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스로만. 네. 이렇게 아담한. 네, LCD 모니터가 있고요. 근데 얜 2D예요, 2D. 픽셀. 이따가 전원 들어오면 알겠지만 약간 네, 픽셀의 그 고전적인 거, 그런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모드가 다 나와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모드 변경하시고 여기에서 밖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네,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버튼 있고요. 네, 엑시트 버튼, 에딧 버튼. 그리고 이 커브, 이게 되게 밝기 편하게 되어 있는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뒤에도 IO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있죠. 뭐 스테레오, 인아웃,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네, 컨트롤 1, 2도 되어 있네요. 미디 아웃도 되어 있고요. 인아웃. 자, 무게 한번 봐볼게요. 아, 색감도 되게 예쁜 느낌이에요. 870g. 1kg가 안 되죠? 색감도 예쁘고, 그래도 모듈레이션 색깔이에요. 뭔가 푸른푸른하니. 네,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톰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예! 지금 딜레이 먹은 거 알죠? 아, 박수. 네. 네. 모듈레이션 박수. 네, 오늘 함께 해볼 기어는요? 보스의 MD500이에요. 모듈레이션 500. 네, 맞습니다. MD50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사실 얘가 전용 아답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용 아답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안 들어있더라고요. 박스에. 근데 뭐 좀 이상해요. 스펙이 6볼트 224mA 뭐 좀 이상해요. 아, 네네네. 아답터를 그래서? 혹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건전지 4개를 넣고 네, AA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건전지 동봉이 돼 있죠. 아까 예, 오프닝 때 예. 보여드렸다시피 건전지 있으니까 네. 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면 네.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죠. 보통 이펙트에 한 서너 개 노브가 달려 있고 네. 이펙트 종류는 여기 다 써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펙터 이 정도에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네. 이제 LCD 모니터가 박혀 있고요. 이걸 근데 이 안에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네. 이제 이 안에서 멀티처럼 하나의 이펙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그 코러스 1, 코러스 2, 코러스 3, 네. 코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코러스나 아니면 다른 플랜저나 이런 것들을 멀티처럼 섞어서 사용해라.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섞을 수 있는 그런 패치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DIO도 마찬가지로 얘를 인풋 아웃풋 지금 스테레오로 다 되어 있고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도 지금 따로 IO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그 익스프레션 페달 해가지고 값을 또 밖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디 인아웃도 있어가지고 예,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일본적인 이펙트죠. 이제 보스가 이제 일본을 네. 대표하는 저건데 네. 이거 주판 하실 수 있어요? 주판? 아, 옛날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근데 전자계산기가 나왔으면 이제 주판이 필요 없지. 없잖아요. 이것도 하고 맞아. 또 전자계산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아무데나 막 3,000원, 2,000원이면 다 사고 아니면 핸드폰에도 다 네. 있고. 그런데 일본은 그 주판을 포기를 못 하갖고 주판 옆에 전자계산기가 달려 있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정말...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네네. 아니 또 주산 학원이 있대요. 아, 저 일본. 저희 나라 우리나라는 주산학원 다 망했죠. 망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다 바꿨겠죠. 컴퓨터 뭐 코딩으로 뭐, 바뀌었죠. 코딩으로 네. 뭐 바뀌었겠죠. 맞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국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
겁나게 답답한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보스에 묻어 있는 예, 게 묻어 있는 너무 신기해요. 좀. 매뉴얼에 아까 책 이만하게 있어도 네. 뭐 10개 국가라 그래도 한 이만큼은 될 거 아니에요. 한 네, 개 맞아요. 국가당. 맞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도 그 이외의 기능이 또 있을 것 같은 뭔가 늘 찝찝함. 어, 맞아요. 예. 저희가 리뷰를 해 놓고도 아, 이거 뭐 빠뜨린 다한 건가? 예.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예. 보스입니다. 맞습니다. 막 이런 것도 야, 이 스위치를 세 개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계속 한 10초 누르고 있으면 뭔가 나올 것 같고 나올 것 같고 맞아요. 에디트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한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거기까지는 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사용하면 이런 거 쓰면 제가 진짜 유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쓰겠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동급 최초에 얘가 사실 2017년도에 나온 모델이에요. 한 5년, 6년 전에 나온 오, 6년 좀 넘었네요. 전에 나온 모델이라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약간 올드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9632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그냥 재생할 때 4416이면 4416이죠. 네, 44.1 네. 킬로헤르츠에다가 16비트 16비트 네. 그리고, 그리고 녹음이나 편집할 때는 48. 네, 4824. 4824. 네. 이게 6년 전 이펙트 이 보스 이 오다쿠 아 예.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잠깐 들어본 결과 네, 네. 뭐 좋아요. 참 청명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선명도 면에서는 저희가 귀로는 판별할 수는 없는 정도의 네, 선명도까지 얘네가 구현을 네. 해놓은 거니까 네.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우선은.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12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여기에 각각의 이제 모드의 조합을 합하면 28개의 변조 이제 모드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식 모드도 이제 다 들어와 있다 하니까 그 모드 안에 그리고 직렬 병렬 이제 혼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B 출력 따로 출력이 가능한 이제 두 가지 모드를 함께 하니까 게다가 이제 스테레오 아웃풋 스테레오 인풋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각자의 앰프에 대한 전혀 다른 이게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스펙으로 이제 사운드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는 끌 수 있고 하나는 또 그냥 그대로 뭐, 끌 수 있고 주시고. 하고 LCD 예 가 있는데 이게 픽셀이죠. 네, 2D예요. 2D. 그리고 여기 이제 루프로 삽입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멀고기처럼 아니면 4CM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7개의 안에 온보드 패치가 뭐 되어 있어요. 패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모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퍼 바이패스나 트루 바이패스로 선택해서 예. 사용할 수 있어요. 안에 이제 에디트로 가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오각형 이거 USB 이거 요새 써요 이거? 아니요, 저는 C타입 써요. 아니면 O타입이다. 네. 아 예. 자 그러면 우선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 바퀴 돌려보죠. 네, 한 바퀴 돌려볼게요. 네, 네. 저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네. 네. 싱글 코일 기타에다가 지금 코러스부터. 자 여기에 따른 여기 지금 레이트를 바로 헤르츠. 그 뭐 이펙트에 네. 달려 있는 노브처럼 쓰시면 돼. 그리고 여기 뎁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노브를 돌리면요, 이 화면이 변화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뎁스에 관한 것들 여기에 지금 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레벨. 오.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값 원투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네, 스윗니스랑 이제 벨. 벨. 네. 오, 벨.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가 뭔가 싶으면 그냥 돌려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니까 글씨로 나오네. 네, 각자 나오네. 파트에 따라. 자. 코러스 이제 프렌즈가. 진짜 깔끔해요. 자 페이저 가볼게요. 페이저 우리 레드락하고 같이 가.
좋다. 자, 그리고 클래식 바이브. 클래식 바이브. 얘도 그대로 레드락 가져갈게요. 레드락 끌게요. 아, 타입이 있네요. 얘 코러스 타입이고요. 비브라토 타입이고. 이게 소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엄청 스탠다드하네요. 아, 딱 정석. 네, 비브라토에는 이런 소리가 나야지 비브라토. 네, 맞아요. 후렌저에는 그 소리가 나야 후렌저고. 맞아요. 엄청 스탠다드하네요. 보스답게. 네. 그리고 또 비브라토가 따로 있습니다. 오. 오. 거의 뭐 잔나비 느낌이에요. 잔나비 느낌. 진짜 잔나비다. 와우, 좋다. 잔나비가 이걸 쓰는 게 아닐까. 그, 이거 쓰나? 싶네요. 네, 트레몰로가 또 있고요. 네, 트레몰로가 뎁스가 너무 높은가? 스피드. 잔나비예요, 잔나비. 오형 뭐 이런. 여기에 이제 뭐 리버브 딱 붙여주고 막 이러면 네, 네. 따로 이제 리버브 이런 거 딱 붙여주면 완전 좋겠다. 네. 디멘션도 이제 보스가 자랑하는 네. 코러스의 일종이죠. 네, 이거 진짜 유명하죠. 디멘션 얘가 종류가 있네 이렇게. 네, 네 개 정도 있을 네. 거야. 뭐. 어, 하고 유저 디멘션까지. 값을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어, 이거는 링 모드예요. 링 모듈레이션. 로터리. 로터리. 로터리 모드도 얘네 페스트랑 슬로우가 있어요. 한번 쫙 쳐보시겠어요? 하고 페스. 그 로터리 스위치 보면 페스트 슬로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슬로우. 드라이브가 있네요 여기. 오, 드라이브 있어야지 좋아 이게. 이거 로타리 이게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얘가요? 네. 얘 지금 59만 원이요. 아, 59만 원, 59만 원이면 이 로타리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쵸? 드릴만하다. 맞아요. 네. 게다가 여기에 지금 슬로우 패치랑 이런 네. 그 레이트가 다 있어가지고. 아, 진짜 좋은데. 60년대 소리 아니야? 70년대 소리. 오혁 소리라니까 오혁 소리. 지금 이게 레드락 밟은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 자체의 네. 드라이브 사운드. 오, 좋다. 그리고 필터입니다. 이거 와우 느낌이죠.
슬라이서. 그리고 얘는 오버톤이에요. 아, 오버톤 값이 여기 있네요. 다 딱 하나 링 모드는 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진짜 오버톤까지 링 모듈레이터는 또 네. 오르간이나 이쪽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이것이 정석. 모듈레이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듈레이션이다. 딴 거는 좀 잊어라. 원래 줌 모듈레이션도 되게 예쁘죠? 저희가 예, 예쁘고 예쁘죠. 사운드도 좋다 했는데 걔는 좀 뭔가 만들어진 사운드의 느낌이고 예. 뭔가 정갈하게 프로세싱이 된 느낌이 좀 더 많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스 거 말고는 네. 이 사람들이 다 날라. 아 날러. 아 네, 그래갖고 너무 가벼워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얘가 진짜 깊고. 깊고 묵직해야 되네. 진짜 기타 사운드의 네. 그 베이스를 네. 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프리셋 지금 들어있는 사운드를 대충 가지고 네. 이펙터 정말 그냥 꾹꾹이 쓰듯이 저희가 써봤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안에 에딧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고 맞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거 한번 만져보면서 사운드 메이킹하면서 2부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얘를 이 세 개의 스위치는 뭘 쓰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봐요. 안녕.